안녕하십니까. 꿀보라 055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055 채널로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소금강 입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641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얗게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길 쪽으로는 자연석으로 멋지게 축대를 잘 쌓아놨죠. 주변에는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소금강 입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641평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부분은 새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죠? 철 파이프. 이곳은 이제 이 토지에서 단호박을 여기서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새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의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하중 해가 잘 드는 서향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의 경계선 모습입니다. 빨갛게 깜빡거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2차선 도로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가 도로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이 때문에 해가 잘 들고요. 이 토지로부터 소금강, 즉 빨갛게 깜빡거리는 요 부분이 현재 부동산 위치인데요. 저 우측으로는 이제 주문리 마을이 있고요. 또 영진해변 아래쪽으로 북강릉IC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사촌해변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도 뭐 괜찮습니다. 토지 모양도 괜찮고요. 본 토지로부터 강릉 연곡 해수욕장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 그리고 소금강까지는 승용차로 5분,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5분 거리고요. 아산병원까지는 약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연곡 사거리하고 하나로마트까지 약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건폐율 40%라는 것은 총 토지 면적 641평 중에서 40%의 면적을 건축할 수 있고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할수 있는 개발행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건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지역 부근에는 음식점하고 카페 같은 게잘안 보이더라고요. 조용하고 해가 잘 들고 2차 도로 바로 접해 있으니까요. 아담하고 멋지게 카페나 레스토랑, 음식점 이런 거 해도 좋고요. 펜션을 해도 좋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641평, 아주 작은 면적 아닙니다. 여러 채의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소금강의 입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641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